에픽하이는 오랜만이네요. 이게 제 인스타그램이니까 아무래도 저는 뭐 가끔 가끔 출연하죠. 출근길에 예. 잠깐 출연하죠. 제가 픽업 미스라 픽업하러 가는 길에 그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at blow by blow로 오시면 됩니다. blow, by blow. 네. 유튜브가 빨라서 유튜브로 보고 있어요라고 어떤 분이 인스타그램 라이브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지? 아, 바이언 동시로 보시나 보죠. 말씀드리는 순간 바이언 21님께서 모여 이 형님들 새로운 음악을 새벽 1시부터? 네, 그리고 7시부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본 건뭐 언제가 저녁이고 언제가 아니, 밤이라고 다 물어봤는데 그것만 들어봐요. 쏙 빼놓고 지금 다딴 소리 들어봐요. 하나하나 하시네. 알려주려고 하나 봐요. 1시부터 6시까지가 아는 정보가 새벽, 있나 봐요. 네, 7시부터 12시까지가 아침. 아니, 그러니까 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를 빼놓고 얘기를 하시냐고요? 12시부터 6시까지가 오후? 낮. 네. 6시부터 9시까지가 저녁. 네. 9시부터 1시까지가 밤. 네. 내 기준. 그래, 네 기준. 그래, 네 기준 하세요. 어이, 네. 이걸 계속 듣고 네 기준 있었다니. 하세요. 저는 10시부터가 밤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그래서 그리고 10시라고 했잖아요, 전 10시부터. 새벽은 한 1시쯤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나랑 똑같네요. 지금 시간이 얼만큼 지났습니까? 지금 한 24분 정도 아, 지나고 아직, 있네요. 네. 아직 머네요. 근데 인스타그램 라이브는 한 시간 있으면 꺼져요. 그 전에 끌 거예요. 알아서 꺼져요. 네네. 저희가 길게는 하지 않았잖아요. 저번에도 한 30분가량 했던 것 같은데. 아, V라이브가 살짝 송출이 느린가 봐요. 이제 크크크크가 올라오네. 인스타그램 라이브에서 많은 분들이 다른 곳으로 갈아탔습니다. 아, 정말요? 어떻게? 네, 인스타그램 라이브가 훅훅 줄고 있어요, 지금. 500명에서 반으로 줄었고, 지금 보니까 브이라이브와 유튜브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와, 아, 아, 이거 박수치기도. 유튜브가 근데 약간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아, 이게. V라이브가 250명 정도가 늘었어요. 아, 네, 브이라이브가 지금 하트 수가 5만 개더 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되게 좋아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짜 하나, 둘, 셋 하니까 갈아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 이게 갈아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가는 건지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확실합니다. 현 시대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라이브는 탈락시킬까요? 역사의 뒤안길로. 여러분, 인스타그램 라이브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인스타그램 라이브 탈락시켜도 되겠습니까? 아, 인스타 아니면, 화질이 안 좋고 끊긴다고 하네요. 네. 화질도 안 좋다고. 아무래도 아, 휴대폰으로, 그리고 V라이브 오신 이유가 네. 자막이 있어서라는 말씀도 많네요. 네. 뭐, In here have sub. Yes. 그렇지만 제 팔로워들은 지금 가능하다면 탈락시키지 말아달라고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막 눈물 흘리고 있어요. 인스타 필터를 바꿔달래요. 네네. 그리고 또 아무리 소수의 분들이 계신다고 해도 어쨌든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네, 그럼 인스타그램 라이브는 제가 그냥 들고 갈게요. 네, 개인적으로 아, 다도 네. 씨가 하는 방송으로. 네네. 또 많은 뭐 질문들이
한 집에서 각자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남편이랑. 구도가 이상하고 블루 오빠 얼굴도 안 보여요. 인스타는. 아 그래요? 어, 네. 인스타에 대한 맹 비난이 쏟아지고 아,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막...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느끼신다니까. 네, 안타깝네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인스타 내 네, 라이브를 비난해 주세요.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인스타, 그러면 아니요, 비난을 주장하지 마세요. 네. 인스타그램 라이브가 뭔 죄예요? 아, 저희가 이런 걸 잘 할 줄 모르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안 되네. 아, 나 와, 징그럽다. 타블로가 계속 떠.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이거 무슨 필터로 해야 돼? 네네. 아, 이거 뭐야, 이거? 네, 자. 아, 두 분 좀, 어, 그, 유튜브. 김보경님께서 네. 이번 앨범 표지랑 관련된 굿즈 내실 생각 있나요? 표지 너무 예뻐요. 아, 이미 뭐, 많은 것들을 디자인을. 담당 사장님? 네, 디자인을 사장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 뭐 다 사장님이지. 뭐. 업체 사람 같으니까. 뭐 디자인은 많이 해놨습니다. 네, 뭐, 이 앨범 아트도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나중에 좀 추릴 때 어떤 게 나올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 방송이 8시에 시작되는데, 59분까지 그, 뭐, 그림 그거 엑스포트 하고 있던데? 네네네. 어, 이걸 꺼진, 아, 안 꺼졌구나. 자, 투카씨, 좀 브이라이브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쿠션 굿즈? 아. 쿠션 굿즈가 뭐죠? 아, V앱은 근데 쿠션으로 만들어 놨다. V앱은 BGM으로 쓸 수 있대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켜두고 라디오처럼 들으면서 다른 걸 할 수 있대. 아,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 된다고요? 유튜브 프리미엄처럼 된다는 거. 유튜브도 는 뭐 그거죠. 다음 주부터 이제 차근차근 공개될 그 떡밥들을 준비하는. 아, 다음 주부터 어마어마하죠. 아 그렇죠. 언제부터죠, 타블로 씨? 뭐라고? 지금 필터 정하시느라. 뭐라고? 언제부터 이제 떡밥이 시작되죠? 티저라고 하면 안 될까요? 정색한 거 얘기예요.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제 얘기. 화가 되게... 많이 났어요.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주 너무 뭐라고 했나 봐. 방금. 아니요, 그 단어가 너무 뭔가 좀 하면 안 돼요. 아니 많은 분들이 가벼워서 떡밥, 많은 분들이 떡밥 이러시니까 저는 그 그냥 티저라고 합시다. 다음 주부터 티저 언제부터 공개되죠? 아, 뭐 제 예상으로 말해도 되는 거야? 네, 날짜는. 네, 제 예상으로는 그 뭐가 나올지만 얘기하지 말아요. 네네네. 제발. 알았어, 알았어. 오, 이거 꽉 잡았어. 투카씨 다시 한번 해봐요. 투카씨 어떻게 했는지. 네, 이렇게 꽉 잡았어요. 자. 아, 월요일부터는 정말 여러분이 바라시는 그런 아, 고퀄리티 스포일러들이 아, 고퀄 스포가 월요일부터 쏟아져 나올 겁니다. 네네네. 아, 정말 여러분도 sleepless in 가 되게 아, 매일 밤 아마 자정 맞습니다. 때는 뭐 확실하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아, 스포들이 아, 쏟아져 나올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월요일부터 한 발매되기 한 2주 전부터는 아주 타이트하게 저희가 매일매일 좋은 소식들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귀를 쫑긋
사주고서 기다리시면. 네. 사실 막 말씀 많이 드리고 싶어요. 하, 뭐 이렇게 간지간지해. 그지. 네.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그지. 근데 저희가 또 그거를 스포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왜, 아, 그냥 빨리 다 얘기해줘. 너무 궁금해.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저희는 정말 내기 직전까지도 음악을 완성을 했는데도 계속